연인의 평균 수명 6개월. 21일 있다가 한 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찌리팔. 그래 21일 됐다 헤어지자. 지금 헤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소개하겠습니다. 솔깃하나요? 지금 헤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귀한 손님처럼 일정 기간을 대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라는 건 3일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한 달, 최소 21일을 해야 됩니다. 21일은 무슨 숫자일까요? 네? 둘이 하나 되는 날짜요? 제가 친구였으면 미쳤구나 너! 라고 할 뻔했네요. 친구가 아니니까 그냥 상황극을 한 걸로 대체해 주십시오. 아, 둘이 하나 되는, 이가 하나가 되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21일. 선생님의 성장 배경이 매우 궁금하네요. 21일은 제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1번, 사람의 몸의 체세포 중에 제일 오래 사는 세포가 21일을 살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이론입니다. 여러분, 양자 물리학이라고 들어봤나요? 들어봤죠? 저는 옥자 물리학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옥자 물리학이라는 제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새로운 습관과 패턴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21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좋은 습관을 해도 그 전 살아온 습관을 기준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아무리 좋은 먹거리를 먹어도 갑자기 좋지 않다는 거예요. 기존에 살던 자기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자기의 패턴을 기준으로 새로운 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싫은 게 아니라 어색한 거예요. 이 적응이 안 되는 인간은 되게 두려워합니다. 강력한 삶의 개선의 의지가 없는 한. 그래서 대부분은 21일 안에 떨어지는 거죠. 콜라 안 먹겠다. 커피 안 마시겠다. 술 안 먹겠다. 운동하겠다. 이런 게 21일을 의지를 갖고 좀 가져야 돼요. 그때 혼자 하면 어려우니까 함께 하는 거고.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그 기간이 있거든요. 나중에 알아보면, 네이버에 물어보면 21일은 아주 중요한 날짜입니다. 어떤 날짜요? 둘이 하나가 되는 날짜. 너무나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 같고 또 정서적으로 또 촉촉하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 시간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자, 잘해줘봐야 돼요. 최소 21일, 한 달, 세 달, 여섯 달, 1년, 그건 여러분이 정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변화가 없어요. 그때 헤어져야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안정합니다. 직장 옮기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 21일, 한 달, 세 달, 6개월을 정말 귀한 손님처럼 직장에서 날 피곤하게 하는 사람, 내가 힘든 포지션의 일을 귀한 손님이라고 대접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변화가 없어요. 그때 퇴사해야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또 다른 회사를 갔는데 비슷하거나 심지어는 더 못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프리랜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반복되는 고통을 겪으면 인간은 마음이 약해져서 이렇게 생각해요. 삼재인가? 아홉수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이 흔들릴 때 사기에 잘 걸리고요.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러니 여러분,
삶의 불청객이 찾아왔다면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대하듯이 대해보시라고요? 귀한 손님을 대하듯이 대해보는 것. 최소 21일, 최소 21번.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가끔씩 들으면 좋습니다. 오늘 번개로 왔는데 어때요? 좋아요? 네. 언제 헤어질 거예요? 21일 있다가?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칠이팔. 그래, 21일 됐다. 헤어지자. 그래요. 네. 본인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21번의 기회를 줘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에 좋은 거 먹고 운동도 해보고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책도 한번 읽어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음악도 들어보고 영화도 한번 봐보고 기도도 한번 해보고 우리에게는 자신을 향한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시간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 중에 그분이 오셨나 모르겠지만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두 분이 있었는데 같이 살던 반려견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의 강아지도 이제 14살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균 수명으로 보면 3년이 남았네. 3년. 이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어렸을 적에 이 친구랑 저랑 막 같이 돌아다녔던 뭐 그런 곳에 뭐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이게 유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걸 내 방에다 둘까? 나랑 함께한 시간이 14년인데. 여러분, 연인의 평균 수명이 몇 년일까요? 6개월이요? 거의 초파리 같네요. 연인의 평균 수명 6개월. 그 소금쟁이 아닙니까? 소금쟁이? 그거 그냥 물 위에서 이렇게 좀 하다가 이렇게 시즌 지나면 뒤지는 소금쟁이. 도대체 겨울에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소금쟁이와 같은 연인인데 14년을 함께 보냈어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어머니가 설날에 아들이 오는 것처럼 환영해 줬고 집을 나갈 때마다 항상 그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봐줬던 존재가 평균 수명으로 3년 남았다니까. 강아지는 인간보다 7년을 빨리 시간을 가잖아요. 근데 그 강아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소중한 걸 잘 가꾸지? 어떻게 사는 게 괜찮은 거지? 그 본질과 본연의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소금쟁이를 계속 바꾸면서요? 소금쟁이 장수 하늘소. 그래서 종종 이런 강연과 책과 그런 메시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누군가의 사상을 무작위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그 얘기에 대해서 내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책과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말은 왜 중요하냐면 그 말을 대상으로 내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엔. 뭘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말에 대해서 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험하는 거죠. 뭘 한다고요? 실험. 실험을 해야 그 말이 내 삶으로 입증이 되거든요. 그래야 그 말들은 재밌어져요.
전 지금 제가 얘기하고도 너무 놀라버렸어, 제가. 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이거를? 자,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말을 듣고 뭘 하시는 거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해보라는 거라고요? 실험을 해보라는 거죠. 어?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 줘보라고 했는데 어? 나 저 얘기 좀 괜찮은데? 그럼 나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그 결과를 갖고 다시 얘기하잖아요. 엄청 재밌어요. 성공했다 실패했다로 세상을 논하기에는 세상은 매우 다양해요. 이쁜 여자 안 이쁜 여자로 세상을 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있는데 저 그렇게 무식하게 세상 살고 싶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온갖 컬러가 다양한 세상이에요. 돈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성공, 실패. 이렇게 세상은 논할 수 있는데 논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떤 결론보다 더 중요한 값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험하고 그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자기만의 삶의 노하우, 그것을 고상한 말로 바꾼 뭐예요? 영혼의 엑기스. 뭐라고요? 엑기스. 골수라고 하잖아요. 그게 풍부한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서 보기 좋습니다. 인간은 명품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호텔 가서 먹고 비싼 집에 사는 것이 인간의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나요? 안 느끼죠? 괜찮아요, 뭐. 나가서 돈들 버세요. 돈 벌어서. 나가서 돈 벌어서. 빨리, 저기 부동산도 해야 되고, 뭐, 우리 할 게 많아요, 지금. 이거는 진짜 무지하게 물질과 형이상학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거는 제가 보기엔 관리할 몫인 것 같고요. 인간의 관심이 여기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좋은 물질 속에 살면서 마음이 허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거를 쫓으느라고 내 인생 다 살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이전에 성공했으면 좋겠고 성공 너머에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단어보다 우리의 삶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리고 저는 그 나름의 제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 복장입니다. 언젠간 기회가 되고 제가 오픈할 날이 오거든 그때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제가 뭘 강연을 줄이고 뭘 하고 있는지 그 실제 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즐기려면 배우고 익혀라. 한국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소통을 다 잘하는 게 아니죠. 너무 기본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던 말하기. 이것은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관계 맺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낳는 아주 중요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행위인데요. 우리의 부모나 때로는 우리의 선배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면 그리고 제도권 교육에서 배우지 못했다면 얼마든지 배우고 익혀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의 김창옥의 강연이 레스토랑에서 김창옥 셰프가 만든 요리를 여러분에게 대접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 클래스는 제가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어디에서 식재료를 가져오는 건지, 어떤 마음으로 요리에 임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옥의 소통 스피치 클래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바시랜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